시작합니다. 디지몬 링크즈. 오랜만은 아니죠. 저번에 들어왔는데 요즘 어떻게 디지몬만 하는 것 같네요. 링크즈 한지 얼마 안 됐다고 소울체이스 또 업데이트해서 하고 3일 만에 또 마치 코로세움에 한번 꼈더니 또 업데이트됐는데 이번에 이벤트가 13일짜리 이벤트라서요. 끝나면 2주 정도 안할것 같네요. 그럼 빠르게 새로 나온 이벤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사실 저도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자, 모든 이벤트가 나오면은 공지사항이 먼저 표시가 되게 되어 있죠.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콜로세움은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아래서부터네요. 자, 여기서부터니까 이제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해방된 어둠의 왕 특효칩 캡처 이벤트 개시, 이거는 나중에 보고요. 무속성 계승기 먼저. 무속성 계승기 캡처, 10회 연속 캡처 중 1회는 무속성 계승기 확정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소리가 너무 크네요. 보다시피 계승기 자체는 속성 계승기랑 크게 비슷해요. 물리, 마법, 전체랑 단일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 여기서 확정적으로 나오는 게 하나 있다고 합니다. 해방된 어둠의 왕, 이렇게 있는데 무속성 계승기에 대해서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죠. 무속성 계승기 한번 보겠습니다. 캡처에 들어가서 이쪽 탭에 보시면 무속성 계승기 세 번째 탭에 있죠. 이거는 날짜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무속성 계승기 무 크게 써 있죠. 이거 들어가시면 캡처할 수 있어요. 등장 디지몬 한번 보죠. 완전체는 자, 안드로몬, 베이더몬, 묘티스몬 나와 있습니다. 이번 이벤트에 맞춰져서 베이스가 된 디지몬들이 플러스까지 되게끔 나오게 만들어져 있어요. 무속성 계승기를 갖고 있습니다. 자, 계승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넘어가야겠네요. 계승기는 어떤 거냐? 자, 이번에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새로 시작하게 되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한번더 짚고 넘어가 보죠. 계승기 한번 보겠습니다. 계승기라는 것은 디지몬의 계승기로 이게 이렇게 있는데, 이게 어디 있는 거냐? 디지몬 여러분이 캐릭터 편성을 하실 때, 이렇게 세번 누르시면은 밑에 있습니다. 계승기, 고유기 계승기 차이는 고유기는 이 디지몬이 가진 필살 기술이죠. 세븐 헤븐즈라던가 테라 강선, 용의 콧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필살기 그런 거요. 그런 건데 계승기는 디지몬마다 랜덤으로 주어지는 계승되는 기술로 계승기는 수련장을 통해서 계승을 시킬 수가 있어. 옮겨줄 수가 있습니다. 베이스 디지몬을 두고 거기에다가 하나 옮겨볼까? 너 말고 얘로 하자. 꺼져봐. 자, 번개 나노모 브레이크 이런 거 말고 헬크래셔, 아이스 아처리, 마법 방어력 다운 이런 게 있는데 귀찮네요. 다음에 하고요. 이렇게 해서 옮겨집니다. 이렇게 옮겨지는 건데 계승기의 능력을 먼저 봐야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계승기라는 게 어떤 건지 좀 구체적으로 알아야지 계승기를 옮기던 말던 할 테니까 자, 들어가서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에너지 러시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왜 이렇게 뜨냐? 고유기 계승기 원, 투, 이게 뭐야 이게? 자, 계승기는 여기서는 못 보나? 스킬 데미지를 정확히 볼수 있는 게안 나오네요. 원래 인게임 화면, 전투 화면에서는 잘 나오는데 한번 전투 화면에서 그럼 한번 보도록 하죠. 이번에 생긴 해방대 어둠의 왕 여기서 보겠습니다. 불안하게 상급 돌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이번 상급 돌고 미리 다 한번 짚은 다음에 갈걸 그랬나? 돌고 가볍게 한번 돌면서 가죠. 자, 여기 게임에 오토라는 기능이 있는데 콜로세움을 돌게 되면 오토가 풀려 있습니다. 혹시 까먹고 콜로세움 끝나고 오토 한번 돌렸는데 영원히 게임 안 끝나 있는 경우 있으니까 한번쯤 확인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죠. 오토를 풀어줍니다. 일단은 해야 되니까. 자, 이번 이벤트 독 막불이죠. 자, 여기 이게 고유기로 데미지가 굉장히 셉니다. 이거는 세번 때리는 건데 360 들어가는 거예요. 전체로 360, 90%고요. 단일 기술은 명중률도 낮고 데미지도 훨씬 낮아요. 이게 단계가 있고
4단계까지 올라가게 되면 로마 숫자로 표시가 되죠. 4단계까지 올라가면 데미지도 올라가는데 명중률은 계속 낮은 상태인 걸 압니다. 명중률이 올라가는지 모르겠는데 올라가더라도 그렇게 높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고유기보다 훨씬 약한데 왜 약한 게 쓰이느냐? 아, 상성 때문이죠. 자, 보시면은 이 게임에는 상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평타는 다 들어가고요. 보시면 이런 거 쓰시면은 이렇게 디멘션이죠. 단일 기술 97%에 500 데미지 보통 이 정도 들어가요. 이렇게 유리한 게 있고 이번에 불리한 게 없네요.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불리한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리한 걸 쓰게 되면 데미지가 엄청나게 들어가고요. 이게 무속성이네요. 아, 무속성 데미지는 유리, 분리 이런 게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같은 데미지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에너지 러시 같은 거 써주면은 이렇게 딱 들어가죠. 계승기를 쓰는 가장 큰 이유가 저는 상태 이상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러니 저러니 상태 이상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 맞는 확률이 좀 낮지만 상태 이상을 저는 가장 좋게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는 게 자동으로 하자. 약점 찌르기죠. 전 약점은 단일 기술 찌르기가 가장 좋게 생각을 해요. 이거 턴 바뀔 때마다 디지몬이 사라지는데 점수 계산이 안 된 디지몬이나 AP 포인트가 올라가지 않은 디지몬은 계산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화면에서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 버그인지 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패치가 된 건지. 자, 어찌됐건 계승기는 상태 이상을 주거나 약점을 찌를 수 있다는 거, 자신에게 약점이 되는 디지몬을 찔러서 죽일 수 있다는 거, 약점을 찌르게 되고 자기가 고유기가 반갑이고 계승기가 찌르기가 되면은, 그리고 높은 단계 계승기라면은 굉장히 세게 들어가니까 저는 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쓸만하다고,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초반 부분에서 플러스 4 디지몬이 많이 안 풀려 있었을 때는 계승기가 큰 도움이 됐었죠. 이렇게 이번에 퍼즐 주고 줍니다. 근데 저 무속성 계승기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무속성은 약점이라는 게 없거든요. 약점을 찔러서 뭐 잡는다거나 그런 게 없고 무조건 같은 데미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실제 썼을 때 데미지가 얼마나 더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고유기가 반감이 되면은 도움이 되거나 혹시 메탈 에테몬처럼 고유기에 데미지를 넣는 기술이 없으면은 썼을 때 좋은 데미지를 넣을 수 있겠죠. 무속성 계승기 이번 거는 단순히 계승기를 가진 디지몬만 나오는 게 아니라 플러스가 된 디지몬이 나올 확률도 있고요. 플러스가 된 디지몬은 각성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굉장히 편하죠. 각성이 안 된 디지몬과 각성이 된 디지몬은 차이가 엄청 크기 때문에 각성이 된 걸 얻게 되면은 굉장히 이득 봤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V자 들어간 것들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이거 효율은 여러분들이 멀티나 콜로세움에서 맞아봐야 알 것 같네요. 맞거나 뭐 때리는 거 봐야지. 자, 한번 다음 이번에 다른 이벤트 보도록 하죠. 무속성 계승기 너무 시간을 잡아먹었는데 너무 신나서 그랬어요. 자, 이벤트 해방된 어둠의 왕 개최됩니다. 보도록 하죠. 해방된 어둠의 왕, 베논 뮤티스몬이죠. 디지몬 링크즈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해방된 어둠의 왕 이벤트가 개최됩니다. 기한은 6일밖에 안 되네요. 아, 교환소가 12일이야? 6일짜리 이벤트야? 다음 또 금방 하게 생겼네. 자, 보다시피 호스트 멤버 드롭되는 보상 이렇게 나와서 좀 되게 이게 뭔 소린가 이상하게 생각하실 분들 있어요. 이번 이벤트는 저번에 나왔던 플래시오몬 그리고 나사몬 그리고 그랜드 쿠가몬이었나요? 그거 세 마리가 나온 이벤트랑 비슷한 형식으로 엑스트라 스테이지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뭐냐? 자, 아까 보시면 안 들어오면 자꾸 게임 끝났잖아요. 거기서 일정 낮은 확률로 엑스트라 스테이지가 발생을 해서 새로운 궁극체가 나옵니다. 아마 한 마리가 나올 거예요. 얘가 뭐 베노미스몬이 나오든 이반몬이 나오든 두 마리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네요. 얘네가 나올 겁니다. 그럼 걔네가 훨씬 강하고요. 약점이 있을 거예요. 그럼 걔네가 추가적으로 나오는 스테이지에 나오는 녀석을 잡으면 여기 어둠의 왕 데이터 단편 뭐 이반몬은 맹독의 데이터를 아마 3개 정도 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드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칩, 이벤트 칩, 이게 뭐냐? 자, 캡처 들어가서 이걸 누르시면은 여기서 얻는 게 칩이에요. 이건 엑스트라 스테이지가 나올 확률을 높여주는 칩이죠.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등장한 즉 독치유라는 게 등장합니다. 자료들 아군의 독 하나를 제거, 전투 중에 최대 2회 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라운드 시작시면은
전 되게 괜찮게 봐요. 독을 좀 한정해서 막아주는 거긴 하지만 독 피해가 전체 체력의 10%가 들어가고요. 특히 각성 같은 거 하게 되면 점점 게임이 약간 흘러가는 방식이 많이 바뀝니다. 각성이 안 됐을 때 서로 막 때리면 그냥 한 방에 죽고 이러는데 각성이 똑같이 돼 있으면은 정말 공격에 특화되어 있는 걸로 약점 찌르기를 단일 기술을 맞아서 즉사하는 그런 약간 좀 방어가 서로 공격이 높은 것들이 부딪히거나 그런 경우가 아닌 이상 좀 탱키하게 가면은 어느 정도 좀 많이 버티기 때문에 이 게임의 특성이 포켓몬처럼 강한 기술을 연속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LP 포인트라는 게 있고 그게 차야지 스킬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스킬 한 번만 버텨주면 좀 오래 버텨요 게임이. 그래서 탱키한 녀석들이 약간 크게 도움이 되는데 좀 느리더라도 탱키하고 좀 딜도 세고 이런 애들도 많이 도움이 되는 편인데 공격력도 좀 세고. 근데 저 독은 상대가 얼마나 세건 체력 10%를 감소시켜주고요. 적으로 만났을 때 굉장히 성가시죠. 탐색에서 만난 성가시고요. 콜로세움에서 막 만났는데 플러스보 3마리 다 있는 조합이 아니라 뭐 플러스보 한 마리에 뭐 각성 안 된 거나 하나 둘짜리가 여러 마리 있는 나처럼 이렇게 라이트 유저스럽게 짜여있는 조합에서 독 하나 있어주면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독이나 혼란 같은 거 변수가 생기는 거 지금 그게 도움이 되고요. 자 다음 보죠. 계속해서 보죠. 아까 내가 앞비틀 안 봤기 때문에 자 내려가서 보죠. 독이 위험하니까 이게 상급 이상의 디지몬의 독을 사용하니 조심하면 된다. 이번 맵 난이도인데 일단 상성부터 하나씩 볼까요? 자 이거 볼까? 이번에 하이 안드로몬이 나오네요. 기본적으로 나오고요. 자 이게 붉은색이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에요. 그리고 파란색이 약점인데 자연속성 데미지에 약하고 보다시피 상태 이상은 거의 다 먹혀요. 독을 제외한 모든 상태 이상 먹히고요. 무속성 데미지는 역시 평범하게 들어가죠. 디지몬 링크즈 한국판이 나오고 맨 처음에 나왔던 퍼즐 이벤트 강림 퀘스트 이벤트에서 여러 마리 궁극체가 나왔는데 그때 이후로 모든 상대 디지몬들은 무속성 데미지가 특효나 반감이 없어요. 맨 처음에만 왜 반감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부터 없습니다. 약간 뭐 잘못 만들었나 보죠. 자 상태 이상 약하고요. 대신 자연속성이 강합니다. 아까 그랜드 가몬의 그 가위치인가? 어찌됐건 불로 때리는 거 그거에 약한 거죠. 자연속성은 이번에는 많이 번거로울 거예요. 기존에 있는 디지몬 자체가 강함기가 많았고요. 자연속성 데미지로 데미지가 센 어태커가 아마 샤벨레오몬 진화의 탑에서 플러스4를 쉽게 만들 수 있게끔 많이 조각을 뿌렸는데 샤벨레오몬은 속도가 빠르고 데미지도 준수합니다. 단일 기술로 세게 때리지만 아마 만든 사람이 좀 적을 거예요. 생긴 게 좀 구리게 나왔거든요. 약간 좀 멋있긴 한데 인게임 들어가서 서 있으면 멋있는데 시작하면 전이 약간 좀 댕댕이같이 뭔가 임팩트가 없어서 약간 좀 적을 거예요. 이제 좀 만난 적도 거의 없고 멀티 쪽으로 해서 그래도 독을 쓰니까 어찌됐건 뭐 이번 거는 좀 당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좀 맞아봐야지 여러분 직접 맞아보시고 얼마나 아팠는지 그런 거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네요. 자 이번 이벤트 데이터 3편 이걸 모으는 거죠. 이걸 모으는 게 이번 이벤트 핵심입니다. 모아서 모으는 걸로만 안 돼요. 여기서 교환을 해줘야 되고 이벤트 끝나고 6일까지의 유예가 있으니 반드시 와서 교환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7개가 있고요. 몇 번 안 돌았는데 7개나 주네? 자 이번 이벤트 자,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맹독 데이터와 어둠망 데이터가 있죠. 어둠망 데이터는 베놈 뮤티스몬 엑스트라 스테이지에서 엑스트라 스테이지가 나올 확률이 적은데 그 중에서 이바몬이나 베놈뮤티스 뭐 둘 중 하나가 나와요. 굉장히 적은 확률이죠. 그 확률로 나오는데 6개가 들어갑니다. 진짜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위로 올라가서 좀 보죠. 제가 얼마 준지 사실 모르기 때문에 확답은 들 수 없는데 진짜 많이 들어가긴 해요. 자 진화재료 보겠습니다. 10개씩 들어갑니다. 좀 퍼즐을 여유롭게 주는 이벤트면 15개 정도에서 처음 7개는 그렇게 줘요. 10개 정도면은 보통 이제 저번에 나왔던 나사몬 그리고 쿠가몬 그쪽 애들은 7개가 들어갔던 걸 기억을 해요. 대신 퍼즐 드랍률인데요. 저번이랑 이벤트가 비슷한 형식이지만 이번 이벤트는 퍼즐 드랍률이 약간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저번 이벤트 같은 경우에 30을 돌면은 그러니까 라이트 유저들이 보통 30을 돌게 되거든요. 이거 들어가도 저 안 껴주고 그래요. 지금 딱 시작하신 분들은 초월 안 돼 있고 뭐 각성 안 돼 있거나 칩이 있거나 뭐 그래도 좀 방해가 돼서 안 껴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돌아도 이제는 준수하게 나옵니다. 두 개 정도 나와요. 하나에서 두 개 나오면은 꽤 괜찮게 나오는 거죠. 30짜리 돌아서 드랍률이 많이 좋아졌어요. 저번
나사몬 나오는 거기서 사실 드랩률이 좀 안 좋아서 많이 안 좋아서 고통받으신 분들 많을 텐데 이번 드랍률 굉장히 괜찮습니다. 아, 세계적으로 차이가 나죠. 여기서 부분에서 그래도 나는 뭐 괜찮게 생각을 해요. 이게 좀 필요 재료가 많아도 유동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지금 필요가 없으면은 분리 패치 같은 거 사도 되고요. 그리고 이거 가격대가 좀 올라가고 드랍률이 올라간 대신 얘네들은 좀 상대적으로 낮아진 편이죠. 분리 패치 이거 7개 정도는 다 모아두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어차피 궁극체는 여러분이 안 쓰는 거라도 재료로 쓰이기 때문에 각성할 때 궁극체를 재물로 바쳐야 돼요. 재료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맞춰 주시면은 어차피 도움 되니까 추천드립니다. 좀 내려가서 보죠. 이걸로 베노미즘도 살 수 있네요. 자, 분리 패치 있습니다. 분리 패치는 쉽게 말해서 장착된 칩을 분리할 때 쓰이는 거고요. 여기 공장에 들어가서 장착이 들어가서 본 다음에 결정을 하고요. 여기서 분리 칩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시드 추가하는 것도 있고 분리하는 것도 있어요. 분리칩을 쓰는데 하나가 들어가고요. 사실 이게 분리칩 자체는 그렇게 크게 좀 많이 비싸거나 엄청나게 비싸서 막 못 살 정도가 아니라 적당하게 가격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좋은 칩을 끼고 있는데 뭐하러 칩을 뺐느냐? 아, 좋은 칩 한번 껴놓으면 뺄 필요가 없는데 이걸 뭐하러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한번 들어가서 보죠. 이건 저번 이벤트에서 예전 이벤트, 하연성창 이벤트, 저저번 이벤트에 넣은 칩인데 이건 지금 효과가 없기 때문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거를 분리시키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죠. 여러분들이 뭐 싱글플레이로 이벤트를 막 참여를 했다, 뭐 싱글로 계속 참여를 해서 3마리에 전부 다 특정 이벤트 칩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다음 이벤트가 와서 교체를 해줬을 때 이게 주력이면은 한번 다 빼고 교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분리 패치도 여유롭게 있으면은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거 보죠. 자, 공격 칩 쥐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저는 모르겠어요. 에, 있으면 좋겠죠. 있으면 좋겠는데 전 쥐를 안 쓰기 때문에 칩은 캡처 중에서도 굉장히 싼 편이고 좋은 게 많습니다. ABC까지 나오죠. S랭까지 있는데 G부터 D까지 올리는 것도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이게 하나로 3개 융합시켜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6개가 들어갔기 때문에 정말 많이 필요하고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디지스톤 이건 언제든지 만능으로 쌓이는 디지몬 게임의 화폐죠. 10개까지밖에 교환이 안 되지만 하나라도 있으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클러스터는 요즘 클러스터 모으는 법이 쉽잖아요. 콜로세움 돌아도 많이 주고요. 그냥 단순하게 던전 돌거나 호감도 같은 거 모아도 주고 클러스터 자체가 많이 필요한지는 모르겠어요. 전 좀 남더라고요. 링크 포인트 이거는 여러분들 계속 링크를 해서 리더 스킬 있는 거 있어도 사실 리더 스킬은 계승이 안 되기 때문에 필요 없고 메달 있는 게 나오는 게 중요하죠. 메달 있는 걸 나오려고 노가다 하실 거면은 링크 포인트도 괜찮게 생각합니다. 지금 퍼즐 조각, 귀중한 퍼즐 조각을 써서 줄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남으면은 쓰시고 아니면은 뭐 줄 필요 없다 생각하면 아마도 뭐 분리 패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맹독의 데이터 조각 보도록 하죠. 저번 엑스트라 스테이지에서 플래시오몬 얘는 하나로 교환이 됐어요. 처음 7개는 근데 얘는 처음 7개가 기본 조각으로 교환이 됩니다. 맹독 데이터로 교환이 되고요. 저번에 신비의 단편 그리고 활용의 단편이었죠. 저번에는 무조건 활용으로만 플래시오몬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로 하는 게 아니라 따로 지정이 돼 있었습니다. 여기 두 칸으로 돼 있어서 신비 활용 나눠져 있었는데 이번에 한 칸으로 들어가기 편하게 만들어놨죠. 괜히 손 안 꼬이게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자, 이 6개가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죠. 그래도 모으실 분들 많이 모을 거예요. 분리 패치 두 개. 아, 난 이거 아래쪽은 크게 좋게 생각 안 합니다. 물리공략 F도 좀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 난 이건 너무 좀 창렬하다고 생각하고 아, 스톤은 괜찮게 봐요. 스톤은 괜찮게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있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시작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만들고 싶은 거 만들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알아서 선택은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또 뭘 봐야 되나? 공지사항. 아, 저번에 콜로세움 제가 영상 찍고 이후로 한 번 참여했거든요. 시간이 안 맞아서 본인도 밤에 들어가서 참여를 했는데 상대가 튕겨서 몇 번 나가더니 제가 무슨 페널티가 적용돼서 콜로세움 입장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끄고 안 한 걸로 아는데 상대가 튕겨도 여러분이 못 들어가는 기묘한 일이 생기니까 이건 뭐 조심하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운명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만 그런 일이 있던 게 아닐 테니까. 아, 콜로세움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 중간 랭킹 보상 이렇게 주네요. 50포인트랑 진화 재료 하나 줍니다. 그다지 뭐 소비 없음이네. 한번 해볼까? 갑자기 이걸 하게 됐는데 뭐 어때요? 자, 해보죠. 자, 상대도 비랭 이렇게 등록을 해서 들어가죠. 이번 이벤트 사실 설명도 다 되지 않았습니까? 이번 거 황제는 없을 거예요. 저런 식으로 엑스트라 존 스테이지이기 때문에 황제는 없을 거 생각을 하고, 엑스트라 존 스테이지가 있는 저는 이 이벤트는 싫어합니다. 왜냐면 전 자동을 돌리기 때문에, 자동 돌리고 오토를 돌리고 화면을 내리기 때문에 얘네가 갑자기 엑스트라 스테이지가 뜨면서 내가 지면은 괜히 짜증나요. 엑스트라 스테이지 안 뜨는 게 나아요. 아니, 그냥 기본만 잡는 게전 좋습니다. 아, 저도 싫으니까 엑스트라 스테이지 없는 게 좋아요, 저는. 물론 뭐 약한 거 돌면 엑스트라 스테이지 나와도 이기니까 상관없긴 한데. 자, 한번 해보자. 상대 능력이 몇이었는지 못 봤는데 뭐 저랑 비슷하겠죠? 돌아보겠습니다. 저도 빨리 이겨서 올라가고 싶네요. A급으로. 이번 영상 길어질 것 같은데? 오늘. 발이 많네. 베노비우스 스몬이 디지몬 소울 체이서에서는 레이드 보스로 나오죠. 로디스몬이 굉장히 강한데 궁극체 진화가 없고요. 거기서는 이 게임에서 베노비우스 스몬이 얼마나 셀지는 모르겠습니다. 만들 생각이 없기 때문에 아마 만들 일이 없을 거예요. 조각을 하나도 안 얻을 생각이라서 여기서 이벤트로 주면 몰라도. 저는 스톤이라던가 분리 패치 그런 쪽 투자하고요. 기본 조각도 투자를 할 거라서 생각은 없네요. 이번에 나오는 하이 안드로몬, 저번에 메인이 플래시오몬이었는데 사실 플래시오몬을 가진 유저가 거의 없었어요. 저 멀티에서 못 만났고 콜로세움에서 못 만났습니다. 센지 약한지도 모르겠고요. 자, 플래시오몬은 좀 매력이 없었죠. 네, 생긴 것도 그렇고. 베노비우스는 좀 멋있게 생겼잖아요. 천사 같은 애들 계속 나오다 이제 악마 같은 애 나왔으니까 매력이 있는데, 이렇게 부전속으로 이기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패널 지역이 될 겁니다. 왜 이렇게 이겨졌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내가 쫓아낸 게 아니에요. 제가 나간 거예요. 아, 자. 여기까지 올려줘야지. 빌포인트가 쓸 일이 있을까? 빌포인트 되게 값이 높게 잡혀졌기 때문에. 아, 시간에 맞춰 계속 돌리는 사람이 아니면 다못 채울 것 같은데. 이번 베놈 뮤티스몬 플러스 4까지 맞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마 듀크림도 간혹 보이더라고요, 플러스 4가. 황제 드라몬 듀크림 이런 것도 맞는 사람도 있으니까 로드나이트몬도 이제 보일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점점 이제 스톤을 소비 안 하고 가든에서 알이 까지면서 시간을 거치다 보면 이제 나올 겁니다. 강한 디지몬도 이제 많이 풀렸고, 듀크림이랑 로드나이트 뭐 있으면 충분히 세지 않을까요? 어쨌건 이렇게 다 나와 있으니까. 특히 황제 드라마 가진 사람들은 다음에 오메가몬 조각 같은 거 있으면은 팔라딘 모드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겠죠. 팔라딘 모드 들어가는데 오메가몬 조각이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제 쪽이 훨씬 초월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이길 거예요. 자, 좋아요. 보통 한 바퀴 돌았을 때딜 차이가 나면은 저는 항복을 합니다. 지면은 질것 같으면 항복을 하고. 이게 변수가 있는 게임이긴 한데 확률 때문에. 예. 진짜 운 좋게 이기더라도 여기서 운을 쓰고 싶지 않아요. 로또를 사고 싶습니다. 운을 아껴두고 싶습니다. 질것 같으면 저 빼는 성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좀 많이 아쉽죠. 듀크몬이라도 좀 끊어주면은 어떻게든 미래가 있을 텐데 약간 좀 아쉬울 거예요. 그리고 듀크몬이 굉장히 튼튼합니다. 제가 칩을 많이 박아놨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한 편이에요. 저는 세라피몬을 때리겠습니다. 세라피몬은 3번을 때리기 때문에 어찌됐건 평균 이상은 치거든요, 데미지가.
워그레이몬 때리죠. 워그레이몬이 데미지가 높고 그 다음 샤벨레오몬 때리겠습니다. 샤벨레오몬이 각성이 돼있던 앤가? 아 그럼 뭐 잘 때렸네. 사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이렇게 계승기가 2포인트인 사람들은 지금부터 계승기를 써서 하나를 끊어줘도 괜찮아요. 상대가 AP가 3개가 돼서 고유기 쓰기 전에 미리 하나 제압을 해두면 굉장히 이득이니까 내가 기술을 소비를 해서 못쓰게 되더라도 나는 2개를 소비해서 상대 3개를 쓸 수 있는 공격수를 하나 제거를 해주는 거니까 그렇게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으면은 쓰면은 그게 도움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야 이것도 안 맞아? 내 스킬 안 맞을 때가 제일 기분 더러워요. 명중률 왜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어. 사실 내가 피해서 기쁜 것보다 내 공격이 안 맞아서 슬픈 게 더 크거든요? 왜 있는지 모르겠어 명중률은. 자 하죠. 딴 건 몰라도 A랭크까지는 올려두고 싶습니다. 이걸 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상대가 지금 각성 궁극체가 없었죠. 플러스 4가 있었는데 그건 완전체였으니까. 자 이렇게 가죠. 세배 포인트 이 세배 포인트는 그 잘한 사람만 들어가고 보통 이거 들어가나 보다. 라이트 유저. 아 난 라이트 유저니까. 나 빨리 A 랭크 찍어야 돼요. 지금 포인트는 관심이 없습니다. A 랭크를 찍고 싶어요. 이미 랭킹은 순위권 바뀌고 이건 진짜 시간에 맞춰 돌리는 사람들, 시간이 나는 사람들한테나 좋은 거지. 각성이 하나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게임은. 난 약간 이 게임 형식이 싫은 게 차라리 각 디소체처럼 각성 궁극체를 융합시켜서 더 파워가 올라가는 건 몰라도 궁극체 한번 알로 되돌렸다가 올리는 거기 때문에 저렇게 플러스 4까지 올라간 디지몬 같은 경우 이미 궁극체를 세 번을 거쳤거나 같이 하나 나올 수도 있지만 보통 만드는 경우가 많으니까 궁극체 세 번을 거쳐서 만들어진 디지몬인데 지금 완전체이기 때문에 그냥 각성 안 된 궁극체보다 약하죠. 저런 점이 많이 아쉬워요. 차라리 아예 아예 셌으면 좀 밸런스가 또 안 맞겠구나. 아, 예스 오겠습니다. 저거는 도사물로 잡을 거니까. 이렇게. 이 게임 어차피 각성빨이라서 여러분들 솔직히 여러분들 좋아하는 궁극체 있잖아요? 완전체는 안 되고 죽어도 여러분들 좋아하는 궁극체 그냥 아무거나 해도 각성 플러스 하면은 예, 어느 정도 비벼집니다. 여기 칩이라는 것도 엄청 많이 박을 수 있어요. 10개까지 박을 수 있기 때문에 단계도 굉장히 많죠. 플러스 단계도 굉장히 높고 여러분 좋아하는 거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강한 디지몬이랑 약한 디지몬이랑 능력 차이가 그렇게 엄청나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좋아하는 거 나는 뭐 블랙 워그레이몬, 뭐 워그레이몬이 너무 좋은데 사람들이 막 오메가몬이 있으니까 워그레이몬은 막 낮게 보이는 것 같다. 지나가 다음이 있으니까 나 워그레이몬을 너무 사랑하는데 오메가몬이 막 더 좋다고 막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다. 그래도 여러분들 꼴리는 대로 만들어서 잘 때리면 오메가몬 때려잡습니다. 오늘 방송 일찍 키셨냐고요? 저 항상 같은 시간에 킵니다. 10시에 켜요. 항상 같은 시간에 켜요. 지금 1시입니다. 오후 1시에요. 오후 방송 킨지 3시간 된 것 같네요. HP 부스터. 아 나도 빨리 리더 스킬 가진 애가 필요한데 뭐 콜로세움 나오고 그냥 유저 늘어난 것 같죠? 예. 그러길 빕니다. 유저가 많아야 좀 재밌어요. 조회수도 늘고. 리리스몬이 체력을 빨아먹어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여러 사람 불편하게 하는 디지몬이에요. 잘 들어가죠 딜. 리스몬은 세네. 많이 들어갔는데? 상대 각성이 없기 때문에 리스몬이 아무리 좋아도 각성이 없으면은 이길 수가 없죠. 저는 상대가 각성 플러스 4가
세 마리 있으면은 그냥 이제 내턴 들어오면은 공격 안 하고 그냥 바로 항복합니다. 바로 항복해요. 저 플스 안 합니다. 근데 나와도 어차피 한국어판 없지 않나요? 디지몬 한국판 없는 걸로 알아요, 저는. 아. 근데 이게 제가 게임을 다양하게 해서 유튜브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뭐 이상하게 막 여러 개 올라오잖아요. 근데 보통 3, 4개 정도 해요. 그리고 모바일 게임 들어가면 막 여러 개 하고. 그래서 1부, 2부, 3부, 4부로 하기 때문에 한 게임 종류만 보시는 분들은 막 3부, 4부에 하는 게임을 보면은 늦게 킨다고 보실 수 있죠. 이제 군단의 심령 다 끝나가고 새로 스팀 게임을 하나 사서 재밌는 거 없나? 아, 스팀 게임 지금 할 게 많긴 한데 아 약간 좀 길게 갈 게 없네. FPS 게임도 그냥 깨면은 뭐 20화 정도면 끝나니까 빨리빨리 진행해서 끄면은. 재밌는 거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 요즘 좀 멀티 위주 게임 많이 나오네요. 좀 핫한 게 포크나이트인가? 마인크래프트처럼 만들면서 하는 배틀그라운드. 이거 되게 잘 만들었더라고 게임. 그런 거랑 저는 싱글의 스토리 위주 게임을 주로 좋아하기 때문에 영상 할 때 편하죠. 또 읽으면서 잔잔하게 편하게. 이거 오래 걸리죠? 듀쿠몬은 듀쿠몬 뭐 오메가몬 듀쿠몬이랑 오메가몬 황제드라몬 이런 그리고 세라피몬 이제 제가 쓴 듀쿠몬 세라피몬도 포함되죠. 이런 디지몬이 굉장히 많이 보이기 때문에 여기 광만계 강한 계승기라던가 아니면 고유기를 가진 디지몬이 있으면은 유리하게 싸우겠죠. 제가 가진 저 그랜쿠가몬 또 지금 상승이 괜찮아요. 근데 맞을 때 되면 자주 맞아서 문제지. 지금 콜로세움이 많이 돌아가면은 제때만 돌리면은 전 괜찮게 랭킹 들어갈 거라 생각하거든요. 어 드디어 올라간다. A 됐죠. 자 A 올렸으니까 여한이 없네요. 나가죠. 이거 알아보니까 콜로세움이 저기서만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들어갈 수 있는 걸 알아요. 근데 시간이 지금 돼서 없어졌나 본데.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번 이벤트 한 번 더 짚어보고 넘어갈까요? 자 서버장에 두 개밖에 없네. 두 개밖에 없네요. 뭉쳐 페스티벌도 저번 거죠? 저번 웨그너먼 거고요. 두 개인데 칩은 사실 엑스트라 칩을 해서 이거를 하려면은 좀 시간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 이 게임 자체가 좀 노가다가 깊죠? 네. 야 30일짜리면은 그냥 스탯만 될 때마다 돌려도 어느 정도 뽑아질 텐데 강림 퀘스트처럼 30일짜리면은 6일 안에 이거를 칩을 다 사서 돌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칩도 같이 하고 굉장히 플레이타임을 많이 집어먹습니다. 난 딱히 뭐 생각이 없어서 두 개 준다네? 이번 거 독이고요. 직접 저처럼 자동 돌리는 게 아니라 직접 하나하나 찍어주시는 분들은 되게 짜증나겠네요. 독댐 들어가면은 독은 계속 도트로 확장으로 들어오는데 내 공격은 빗나가고 아 그럼 미치죠. 이번 이벤트 여러분 다 재밌게 하시길 바라고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이벤트에 보도록 하죠. 이번 이벤트 언제 끝나나? 이걸 보면 되지. 이걸 얘를 보면은 17일 4시까지죠? 그럼 아마 18일 7시에 이벤트가 진행될 거예요. 그럼 저는 19일 날 정도 영상을 찍게 되겠네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올라갈 테니까 19일날 저녁에 보도록 하죠. 일주일 뒤. 자 그럼 이만 뿅뿅 뿅.